개발자가 되자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부트캠프를 시작하였다. 내가 부트캠프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고 두 번째는 커리큘럼이었다. 나는 최대한 빠르게 개발자가 되고 싶었다. 서른 살이 되기 전에 개발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집중을 제대로 할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빠르게 끝낸다고 내가 받는 교육의 질이 좋지 않다면 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여러 부트캠프를 둘러보았다. 내가 아직 이 분야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커리큘럼에 관한 점은 주변 개발자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렇게 부트캠프를 선정하고 시작하게 되었다. 각오는 했지만 정말 일정이 타이트하였다. 하루 15시간씩 잠자고 먹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프로그래밍 공부와 코딩을 하였다. 쉽지는 않았지만 내가 원해왔던 환경을 내 스스로 선택한 거였기에 후회는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다. 이 환경을 어떻게든 버티고 해내면 분명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주 새로운 목표가 주어지고 그 목표들을 혼자 또는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해결해 나가였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아 머리를 부여잡고 하루 종일 끙끙거리기도 하였다.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를 했을 때의 쾌감은 정말 너무 강렬하였다. 중간중간 그런 재미들을 느끼며 하루, 일주일, 한 달,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어느새 시간이 흘러 부트캠프를 수료하게 되었다. 정말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강렬한 뿌듯함이었다. 그동안의 힘듦이 눈녹듯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 그렇게 나는 바로 개발자가 될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력서, 면접,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다 보니 아,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정말 부족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그래도 취업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회사들에도 지원을 하였다. 그 이유는 현재 나의 준비 상태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였다. 취업 준비와 지원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점점 나의 현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가장 크게 생각했던 문제는 내가 나온 부트캠프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부트캠프에서도 나와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면 그들과 다른 차별점을 만들어야 했는데 다시 나의 이력서를 들여다보니 과연 내가 면접관이 되어서도 이 이력서를 보고 나를 뽑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부트캠프 출신으로서 기존에 따로 개발 관련 추가적이거나 독특한 이력이 없는 이상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에서는 모두가 비슷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였다. 그렇게 객관적인 상황으로 나를 파악하고 나니 이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들일까 고민을 해보았다. 그 결과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당장 실력은 없지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성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해보았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꾸준히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장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였다. 일주일에 5일 이상은 커밋을 하고, 그리고 배우고 깨달은 점들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주 3, 4회 이상을 기록하기로 하였다. 그렇게 나의 목표를 꾸준히 실행하였다. 하지만 나에게 취업의 문은 높았고, 끊임없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게 되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여러 교육 업체들의 마케팅 수단에 넘어간 여러 사람들 중한 사람인가?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도전을 한 건가? 과연 나는 개발자가 될수 있을까?